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누군가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노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지요.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자이툰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. 먼 이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보기 위해 우리의 노짱은 자이툰 부대를 깜짝 방문했었습니다. 오랜 타국 생활과 군 생활에 지친 장병들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많은 격려와 찬사를 쏟아주셨습니다. 그러던 와중 어떤 자이툰 장병 한 명이 강산으로 올라가 노무현 대통령님께 아버지! 라고 외치며 깍끌어 안았습니다. 군인 신분으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. 경호원들이 그 군인을 막으려 하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손짓 한 번으로 재빠르게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막으시고 그 장병을 꽉 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 아들아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군들이 울기 시작합니다. 감동으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.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아버지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?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랑스러운 자이툰 부대원이 육군 중위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정을 들었습니다. 이제는 사진 속의 모습처럼 환하게 그리고 편하게 쉬시길 바랍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님, 존경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